아니 여보가 귀여운 게 죄냐고. 뭐 귀여운 게 가끔 죄일 수도 있지. 내 앞에서만 그러는 거잖아. 막 악플러들이 여보가 귀여운 척 한다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남자 혀 없냐고. 옛날부터 가끔씩 듣긴 제 들었는데 혀는 있어요. 에. 진짜 이제는 너무 짜증이 나. 아니 내 남자친구가 귀여운 게 잘못이냐고. 그냥 태생부터 이렇게 귀엽구만. 흥분 좀 가라앉혀. 볼에 뽀뽀한 것까지 남아있네. 야. 나도 누가 쏘 살가지고 악플 나면 나도 되게 기분 나쁘고 안 좋더라. 나는 괜찮아. 나 이쁜 거 아니까. 그리고 저는 쏘야 앞에서만 귀여운 척하고 그러지 딴 사람들 앞에서 가면 하나도 그러지 않아요. 원래 발음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건 인정.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발음 원래 근데 좋지 제 않아서. 남자친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 상남자예요. 그러진. 한번 해봐. 나한테 대하는 거 다르게. 아유 어떻게 아는데. 뭐 나한테 어떤 사람 작업 건다. 외국어도 열받게. 아니 그냥 그럴 때 이제 화가 나면 뭐 이제. 아 저기요 뭐 하신 거예요 지금? 에? 아제 여자친구예요 가세요. 아니 목소리 되게 귀엽게 내시던데 왜 갑자기 멋진 척 하세요? 아니 지금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요. 조용히 하시고 가세요 그냥. 제가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. 당신이 멋있어요? 그러면 저도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주세요. 어지하 미카 어떡하죠? 어떻게 할까요? 남자 말투 계급형. 맨날 귀여운 척 오지네. 남자가 기집애도 아니고 적당히 얘기. 지금 아니 기집애가 있어요, 지금? 여자가 내는 말투는 뭐고 남자가 내는 말투는 뭔데요?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.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만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맞습니다. 저는 소연이한테만 귀엽고 소연이한테만 사랑스러운 남자예요. 그거를 소연 그런 말씀을 하셔도 다 개개인 다르다 생각을 해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신다는 건 알지만 저희가 한번더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. 악플 분들도 귀엽게 봐주세요.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아니야, 귀엽게 봐주세요. 무서워. 저 귀엽게 귀엽게 안 봐주세요. 봐달라 하잖아. 빵빵빵. 악플 달리면 나한테 얘기하자. 얘기하면 뭐야? 나도 그 1초 뒤에 까먹어.